내가 만든 피조체니. 여러분들은 무슨 물이요? 피조체죠, 그죠? 피조몸이야, 피조. 그죠? 이 피조체는 신인이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조체 반대가 뭐예요? 호랑이는 뭐예요? 피조물인데, 이 비슷한 말이 있잖아.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피식자들이야. 비슷하죠? 여러분들은 동물이, 호랑이가 볼 때는 피식자들이야. 잡혀 먹히는 몸이라니까, 여러분의 몸은. 그죠? 근데 호랑이는 뭐요? 포식자지. 호랑이는 포식자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몸 자체가 호랑이의 바보야. 피식자로 돼 있잖아. 호랑이는 포식자야. 그러면 이 호랑이의 이 포식자가 볼 때는 밥이잖아. 그죠? 내가 신인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뭐요? 그러니까 내 하는 말을 잘 들어요. 아이고. 이거는 이원치어는 천고마비가 말로서 남과 원수를 맺는 자는 반드시 마비가 온다. 요걸 알아놔라 말이야. 그냥 그래서 마비가 오면은 그 사람이 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입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비가 온 거야. 입 있는 부분을 털어버려. 입을 확 돌려버려. 눈을 제대로 못 보게 해. 면상을 남한테 들고 못한 얘기 해줘버려.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냥 마비가, 천고마비가 오는 게 아니야. 말로서, 이연, 말로, 이거 말씀은 자야. 말로서 원수를 취하는 자, 남한테 원한을 만드는 자. 이 자는 천고마비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조심해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조동아리를 함부로 놀리면 나중에 마비 오겠죠? 그러면 내장은 마비가 안 올까? 그게 암이야. 내장 마비는 암이고, 바깥의 마비는 구아산하고. 아,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구제기자는, 구제기자는 천고마비야. 남의 허물을 자기 허물로 받아들이는 자. 저 허갱냥이가 뭐 실수한 게 있으면 그걸 덮어주고, 지가, 그 아까 중, 아까 스님. 그 어떤 여자가 애를 낳아서 오죽했으면 스님을 팔았을까? 스님이 잤다는, 그런 욕 처벽이라도 묻고 저래. 동네 사람들이 전부 침을 뱉고, 절에 곡식이 안 들어와. 스님이 10년간 그애 키우느라고 고생하고 쫄쫄 굶어가면서 그 절에 그나마 마음씨 좋은 보살이 와서 먹을 걸 줬지만 얼마나 욕을 퍼먹었겠어. 그 시골 동네에서. 그거를 묵묵히 참고 10년을 애를 키운 거야. 그래, 안 그래? 왜? 자기로 돌아보는 거야. 그 바람을 피운 남자가 자기다. 이리 생각하는 거야. 중생은 하나다. 뭐 이리 생각하고 참는 거야. 그 사람이
구제기자야. 그 구하는 것이 어디서 구해? 자기한테서 구하는 자야. 남한테 덮어 씌우잖아. 응?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우리 공자는 내가 남의 흉을 듣거든. 내 부모의 흉을 들은 것 같이 해라. 빨리 덮어라. 이렇게 말을 해. 남에게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했다는 나쁜 말을 듣거든. 그 당 본인이 내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입을 다물어라. 이게 공자 말이야. 나는 어려서 그런 말을 배운 사람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이 말이야. 구제기자가 돼 있는. 그런 말을 들으면 어머 스님은 어머 내가 여자하고 자서 애를 낳았어요? 어 그래요? 죄송해요. 그때부터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애 나면 당신 가져가요. 어, 알았어요. 데려오세요. 죄송해요. 아 이래가지고 스님이 그 욕을 다 퍼먹고 10년을 그 애를 키우니까 나중에 쏙 데려가 버려요. 나 나중에 누명은 벗었지. 벗었지만 그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일반 사람 같으면 덤태기 씌우고 난리 나요. 이런 고소고발하고 난리 나요. 그런 인간이 되지 말라는 거야. 왜 인간이 그렇게 지저분한 인간이 되냐 이 말이야. 여러분들은 지금 교육생으로 지구에 와 있어요. 여러분들은 완전 인간이 아니야. 여러분과 나는 같은 종족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같은 신의 품 안에 있지만 여러분들은 교육생이다 이 말이에요. 교육생. 교육을 받고 있는 자가 가르쳐주는 선생 보고 욕을 하면 되나? 그걸 가짜라고 그러면 되나? 모든 언어로서 내가 설명을 알아듣게 해주잖아. 왜 이런 자가 되고 싶나? 말로서 남한고 원한을 취하는 자가 되고 싶나? 여러분 괜히 최진실이를 덮어 씌워가지고 그 어린 그 젊은 탤런트가 자살했어. 그 아들 자살했어. 아, 동생도 남동생도 자살했어. 남편도 자살했어. 이건 누가 했죠? 입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않고 최진실이는 이런 사람이야. 이걸 재미로 막 띄어내가지고 최진실 가족을 몰살을 시켰어. 여러분 양심 없는가? 이게 잘한 거예요? 최진실은 그런 짓을 한 여자가 아니야. 맞아 맞아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라도 여러분이 덮어줘요. 남의 허물을 그렇게 들치면은 그게 좋은 복이 올까? 천고마비가 온단 말이야. 이연치 원자는 이연치 원자는 천고마비가 온단 말이야. 알겠어요? 말로서 남에게 원한을 이거는 이 다른 말로 바꾸면 이서 그래요. 맞죠? 네. 이서치원자죠? 네. 이서치원 천고마비지. 맞죠? 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인터넷 글로서 글도 말과 같아. 이 글이 말이 글이잖아. 이 글로서 남하고 원한을 맺는 자는 천고마비가 온다는 이것이 우주의 섭리란 말이야. 섭리. 맞아 맞아. 네. 이 우주의 섭리를 왜 여러분들은 모르냐 이 말이야. 응?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길게 하지 않아도. 응? 정말 글로서 남의 원수를 맺는 자는 반드시 천고마비의 신세가 될 것이다. 백군 가나? 못 가죠? 축복 있나? 없어져. 레벨이 있나? 백해 닦였나? 한두 가지가 무너지는 게 아니야. 다 무너져버려. 그거 원합니까? 신인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은 공포가 올 거야. 어떻게 신인이 여기 와 있는데 아니 내가 누군지 그렇게 눈치가 없어요? 내가 서커스 맨처럼 여기서 뭐 공중에 날아다니 이래야 되겠어? 그거는 정말 할 짓이 못 돼. 말로서 지성인답게 보여주고 있어. 말로서 총명하라고. 응? 들을 총자. 총명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총명을 내가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야. 듣고 깨달아라 이 말. 허경영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경영 우주에너지.